네, 오이 호박을 심기 위해서 지금 밭을 만들고 있어요. 밭을 초벌 노타이를 쳐놨고,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는 비료입니다. 종류별로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섯 가지가 있어요. 다섯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한 포 치는 게 있고 두 포 치는 게 있고 또 어떤 비료는 다섯 포 치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화학 비료는 저희가 기술센터에다가 저희 토양을 의뢰를 했어요. 토양을 의뢰를 하니까 비료가 없어가지고 이 비료 성분이 NK죠. 없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으로 해도 이 정도는 꼭 있어야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니까 친환경이라 해도 쳐도 괜찮다고 해서 이 화학비료는 조비는 치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다 친환경 유기물 제품입니다. 네, 그래서 일반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쓸 수가 없어요. 너무 비쌉니다. 네, 실질적으로 개수로 따지고 비용으로 따지면은 얼추 봐도 한 25만원 돼요 이게. 그러다가 작년에는 친환경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저 살충제와 또 진딧물약을 같이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올해는 살충제 살균제는 하지 않습니다. 그 이외에 또 얘네들이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메추리똥 일반 개분 섞은 메추리똥이 아니고 톱밥을 30% 섞은 겁니다. 그러고 그 친환경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 이 안에 기준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메추리똥을 받아서 얘네들을 다 넣고 메추리똥까지 또 넣을 겁니다. 네. 그리고 텃밭 가꾸시는 분들께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비료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거름을 이렇게 폈습니다. 네,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거름 압축 거름과 또 비료 또 여러 가지 그 압축된 거름을 폈어요. 종류별로 피고 또 이제 거름도 이렇게 살짝 이제 기계로 뿌렸죠. 일반 텃밭 가꾸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까지는 줄 필요가 없고 꼭 토양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. 해보시면은 진단이 나옵니다. 뭐 비료가 화학성분이나 질소, 인산, 가리가 밭에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. 과해도 오히려 또 식물에 나쁩니다. 그래서 토양검사를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무료입니다. 기술센터에서 네. 토양을 원하시는 곳 토양을 한 1km 정도 떠가지고 가시면은 무료로 해줍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는 살충제와 진딧물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건 또 역시 광고가 아닙니다. 저희가 쓰는 그 약을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. 얘는 진딧물약이에요. 밭을 갈 때 진딧물약을 우리가 진딧물 잡을 힘들잖아요. 미리 밭을 갈 때 진딧물 입재입니다. 입재를 뿌리고 밭을 만들면은 진딧물이 확실히 들어옵니다. 그래서 진딧물 겸 이렇게 나방 이게 진딧물이라고 지금 돼 있지만 애멸구 솔리 흑파이도 잡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은 웬만한 그 벌레약은 다 소화가 될 거예요. 이것도 싫다. 나는 친환경 약만 쓰고 이게 화학약은 싫다 그러면은 이 약을 쓰십시오. 이게 새로 나온 그 유기농 농업 자재, 유기농 자재입니다. 네. 이게 진딧물, 애벌레, 유충, 성충까지 다 잡습니다. 네.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얘처럼 세지가 않죠. 네. 얘는 예를 들어서 100이면은 얘는 한 50에서 60 사이 그 정도 저희도 봅니다. 하지만 안 칠 수가 없어요. 벌레가 생겨서 그 위에 친환경 약을 치려면 더 힘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입재 이렇게 벌레를 성충도 잡고 진드기도 잡는 그 입재를 칩니다. 물론 가격은 비싸겠죠. 사실
정확한 가격을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작년에도 저희가 친 야심찬, 예, 입재, 예, 걸음입니다. 올해는 저희가 쓰지 않아가지고, 영상은 제가 못 보여드리고, 종묘사 가면은, 종묘사나, 농협에 가면은 이 입재가 있어요. 가격 대비해서 물건이 좋아서 보조 사업으로 많이 나오는데, 이거 쓰시면은 냄새도 안 나고, 예, 알갱이로 됐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보다 좀 적어요, 알갱이가. 우리가 일반적으로 20kg짜리 그 가축 퇴본분을 쓰면 좀 냄새가 나잖아요. 걔도 좋아요. 좋지만 그보다 조금만 더 주면은 이 야심차는 쓰실 수 있고 보관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반 텃밭 하시는 분들은 야심차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은 오이호박 밥 만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. 네.